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크하는 아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우리 거래해주시는 원장님의, 김나땡 원장님의 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샵 오픈을 축하드리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연락해요. 원하시는 아트 보여드릴 텐데, 일단 여기 지금 사용되는 건 젤코코의 우유빛 아이를 발라주세요. 하고 큐어. 자, 지금 제가 핏램프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램프 안에다가 넣어서 큐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번호는 74번, 수줍은 하양 아이를 가지고, 자, 한번더 바를게요. 이런 아트는 좀 아무래도 손이랑 발에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아트여가지고, 아무래도 좀한것 같고, 또 금액도 꽤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램프 좀 주세요. 램프를 제가 안 챙겨와가지고. 자. 큐어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포니젤로가 색깔이 약간 가을 컬러가 필요하거든요. 포니젤로 2에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필요해요. 215, 216, 그 다음에 201, 203 이렇게. 그 다음에 실린더 브러쉬가 필요해요. 실린더 브러쉬 번호는 6호. 자, 6호를 일단 저는 이제 쓰던 게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알콜에다가 브러쉬는 씻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알콜 말고 그냥 클렌저나 이런 데다가 계속 씻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브러쉬가 앞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더 빨리 와요. 그래서 뭐 브러쉬 닦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우유빛 발랐던 거는 닦아주세요. 미경화를 닦고, 그런 다음에, 얘네 아이들로, 진짜 쉬워요. 정말 쉬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브러쉬 6번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팔레트를 사용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바로 버리는 게더 좋아서, 그래서 브러쉬 이렇게 먹여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스치고, 스치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포니젤로2가 큐어가 또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좀 두껍게 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스치고, 스치고, 이렇게 스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핑크 진한 아이 있죠? 걔를 또 약간 풀어가지고, 또 큐어가 안된 상태에서 스치고, 스치고. 자, 손님이 손이 여기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스치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섞지는 마시고, 한요 정도만 되도록 이렇게 스쳐주세요.
자체 이런 거는 호피에 사용하셔도 되게 괜찮겠죠. 베드 자체를 이렇게 호피의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호피 무늬를 조금만 넣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브러쉬에 이제 이 솔에 있는 요 원통의 느낌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못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아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 브러쉬를 닦아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위에다가 또 얘네들은 색깔이 아무래도 조금 진하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이 찍지는 마시고 조금씩만 스쳐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두고 손은 옆으로 두고 해도 되거든요. 스치고 이렇게 스치고. 일단 핑크가 많으면 러블리해질 거고, 이렇게 지금 보랏빛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더 분위기가 더 가을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가 않는 그런 아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 내가 좀더 핑크를 넣어야겠다고 하면은 핑크를 좀더 넣어주면 되죠. 좀 지저분하다 느낌? 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다가 체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스쳐 주기만 하면 되는 아트여서 진짜 많이 어렵지 않게 일단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약간 터슬터슬한 느낌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브러쉬로 해가지고 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안 되는 분도 많이 있으셔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 매직 시저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필름이 필요해요. 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두께로 잘라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빼서 얘를 먼저 늘려놓을게요. 얘는 지금 두께가 다른 아이고. 자, 필름을 자를 때 얘를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고 하게 되면 이게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일자로 안 잘려요. 요렇게 짧게 잡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하시고 얘를 필름을 양옆을 잡고 얘를 이렇게 늘려줘요. 쭉.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슬고슬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둘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늘리고, 그다음 또 하나를 또 많이 늘리고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얘는 잡으면 필름이 다 떨어지니까 조심 해놓고,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을 발라요. 베이직실을 발라주고, 자, 여기 밑에 있는 베드 색깔은 원장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어떤 거든 바꾸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자, 베이직실을 너무 많이 바르진 마시고, 얘가 어느 정도 그냥 채워지는 정도로만 해주시고, 이 필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얘가 터슬터슬터슬해지는데, 자, 여기서 큐어를 해도 되는데, 큐어를 안 하고, 얘를 콩콩콩콩콩콩콩콩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 얘가 젤에 녹아서 나와요. 녹아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쳐서 빼줘도 되고, 조금 더 터슬터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주는 게.
이렇게 하고 큐어해도 되거든요. 요 큐티클 라인만 맞춰서 자른 다음에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도 되는데 많이는 안 나오니까 이걸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약간 이렇게 만져줘야 돼.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를 살짝 할게요. 큐어를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터슬터슬터슬. 자, 보시면은 이렇게 터슬터슬하게 떨어져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로로 사실은 요거를 좀더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얘의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조금 낭비는 되지만,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얘를 좀더 이렇게 많이 바스러지도록 만들어주면, 얘가 사실 좀더잘 이렇게 그냥 큐어를 안 해도 막 떨어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는 좀 많이 잡아당겼는데, 얘는 한번 그냥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가 그냥 떨어졌을 때 떼는 게더 좋잖아요. 자, 보면은 얘는 이렇게 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스러진 것 같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나오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 이대로 큐어를 할게요. 가로로 할 때는 여기 양옆에 꼭 잘라주시고 이렇게 으아 말고 여기 살이 옆에 있는 데가 뜨지 않도록 꼭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떼주면 되게 쉽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체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오버레이를 해야 되겠죠? 좀 매끄럽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요. 또한번 더. 큐티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그루브 월선 요런 데는 꼭 조심해가지고 항상 필름을 맞춰서 잘라줘야지 전혀 벌어지는 거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살짝 큐어 해주고, 그런 다음에 넣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리고 나서 스무디를 하셔도 되고, 그냥 스무디를 하고 나서 선을 그리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스무디를 하고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무디를 발랐고요. 무광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니젤로 1번을 준비해둘게요. 포니젤로 1번을 이용해서 이제 선을 그어볼 거예요. 저희 롱라이너 브러쉬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토니젤로는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냥 선만 그어 놓기만 하면 그대로 무광의 효과가 딱 나기 때문에 엠보의 느낌도 함께 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앞선을 한번 갈아주고요. 이렇게 갈아줬고,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서 큐어를 하면 끝이에요. 선은 내가 그리고 싶은데 어떤 것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 약간 터슬터슬하기도 하고 깨끗한 선이 딱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선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를 해주는 작업을 꼭 해주는 게 되게 정돈돼 보여서 좋아요. 돌려가지고 두 줄을 그을게요. 브러쉬가 얇다 보니까 그 브러쉬 끝으로 그리시려고 하지 말고 브러쉬 자체를 이렇게 대버리세요. 브러쉬를 아예 이렇게 대버려서 이 자체로 선을 그어버리시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그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갈 때도 완전히 끝에서 그리지 말고 내가 브러쉬가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린 다음에 얘를 앞으로 돌려가지고 그리시면은 끝선이 휘어지지 않고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얘를 돌려서 여기서 그대로 연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그어질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줄을 그어도 되고, 한줄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서 완성하면은 되게 체크 자체가 훨씬 쉽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냥 막 긋기만 한 건데. 그래서 좀더 색깔을 약간 하늘빛을 더 써서 쓰게 되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의 느낌이 나게 되고, 핑크를 많이 쓰게 되면 요런 느낌이 나는. 그냥 두 개가 틀리죠. 느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은 되게 예쁜 체크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오는 것도 이쁘지만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게 만든 것도 이쁘죠? 그래서 선을 여기 하나 더 긋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큐어를 이렇게 하고 나서 꼭 알콜로 아니면 클렌저로 닦아주셔야지 흰색의 포니젤로에 때가 타질 않아요. 큐어 시간은 한 1분 정도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꼭 이렇게 닦아서 손님을 보내주셔야지 많이 때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스무디도 했으니까 퓨어 아세톤으로 닦으셔도 돼요.
그래서 퓨어 아세톤으로 닦아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는 아트예요.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이런 보랏빛으로 가을 컬러 발라도 되게 상트타면서도 너무 가을스럽지 않은 그런 아트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고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나땡님. 다음에 또 아트 올릴게요. 감사합니다.